2,000명 됐어요. 들어온 사람이 있을 것인가? 현재로서는 0명이에요. 이건 뭐 필터 같은 게 없나? 어머, 안녕하세요. 어머, 누가 들어왔어!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아, 너무 반갑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안 보이셔서 너무 걱정. 진짜? 날 또 걱정했어? 엄마, 왜 이렇게 얼마니에요? 아, 여러분, 이렇게 긴급한 라방에 들어와 주시는 분들이 계시다니 너무 감동이다. 요새 거짓말을 연주하고 있어요. 진짜? 연주한 거 나 좀 보내줘봐요. 지인한테 문혜원님을 영업했답니다. 진짜? 취향 약간 마이너하신데? 와, 웃긴다. 가수님이 내 글 보고 대답도 해주시네. 웃겨요? 내 대답하는 게 웃겨? 공부하다 쉬려는 참이었는데 나이스 타이밍이네요. 아, 진짜 나이스 타이밍이네. 왜냐면 지금 평일 4시 16분이면 다들 막 회사에서 일하실 시간이, 나 지금 머리가 산발도 이런 산발이 없어. 이해해줘요. 거짓말 라이브로 보고 싶군요. 이제 우리 위드 코로나가 되면 공연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연예인하고 대화를 해본 적이 없어서요. 신기해요. 나 연예인이야? 저도 나는 외로운 거짓말 직밴에서 부르고 있습니다. 진짜? 제가 뮤지컬 좋아하는데 뮤지컬 나온 거 보여줬더니 너무 좋대요. 아, 진짜? 문혜원님 유튜브 올라오는 거 다 보고 있어요. 세컨 기타 코드도 듣고 코드 따고 있어요. 진짜? 저는 통기타로 뷰렛 노래 불러서 유튜브 채널에 올린 거 몇 개 있어요. 진짜? 채널을 구경 갈게요. 전 올해 제 나이가 50인데 직밴에서 노래 부르게 되면서 문혜원님 알게 되었는데 찐팬이 되었습니다. 아, 진짜? 이주연님이면 여자분이신가요? 언니, 전 이방인 보컬 연습 중이에요. 아, 진짜? 나 말고 이방인을 부르는 사람은 본 적이 없어요. 저 완전 생초보인데 눈물과 무기력과 고통의 시간, 인터넷에 코드도 안 나와서 며칠 동안 귀로 따서 찍었어요. 아, 진짜? 그거 해봐야 되겠다. 여러분한테 신청을 받아서 뷰렛 노래 기타 알려드리기, 뷰렛 3집 단공 때 받은 사인 아직도 방문에 붙여져 있답니다. 진짜? 솔직히 뷰렛 밴드 있어서 기타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치, 뷰렛 노래가 어렵지 않아, 그죠? 초보분들이 하시기에도 코드가 부담이 없어요. 저 맨날 들어요. 혜원 누나 이방인 노래가 제일 좋아요. 아, 우리 황금별님 마음에 외로움이 있으시구나. 마음에 외로움이 있는 사람들은 이방인을 좋아하죠. 누님 쉬시는 동안 더 젊어지셨는데요. 화장하고 왔잖아. 근데 이방인 MR이 노래방에도 없고 아무데도 없더라고요. 가만 있어봐. 근데 나도 MR이, 아, MR이 난 있지. MR 제가 따로 제 유튜브에 재생 목록 만들어가지고 좀 하나씩 올려드리면 여러분들도 뷰렛 노래방 개장하면 좋을 것 같네요. 코드 5 조만간 올려주세요. 알았어요. 새로운 노래 기대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제가 여러분들 못 뵈는 그 시간 동안에 곡도 막 많이 썼거든요. 그래서 지금 내년에 발표하고 싶은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제작자가 저잖아요. 총알이 모자라, 총알이. 마음은 막 발표 막 하고 싶은데 뭐 꼭 정식 녹음, 정식 홍보가 아니더라도 제가 신곡 쓰는 대로 그 날것의 느낌 그대로 또 그거의 매력이 또 있잖아요. 자, 유튜브에는 만드는 족족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0여 년 만에 혜원 누나님 실시간으로 보내요. 진짜 태연의 만약에 듣고 올게요. 만약에, 그거 맞죠? 최근에 누가 만약에 뭐 이러길래 제가 만약에 말야 이렇게 했거든요. 시조에게 취급을 당했어요. 라이브 공연 너무 가고 싶네요. 네, 저도 라이브 공연 너무 하고 싶습니다. 진짜 이 밴드는 라이브를 해야 되는데, 그죠? 못한 지가 너무 오래됐어. 코로나 없어지면 번개 라방하면 재밌을 듯 하네요. 연주 라방. 코로나가 없어지지 않아도 제가 노래하는 라이브 라방은 내년부터 좀 생각하고 있어요. 누나, 풀마뷰 카페는 운영 더 안 하시나요? 아, 내가? 아, 지금 힘을 붙여. 제가 지금 인스타도 접었어요. 이게 사실은 제가 뭐 카페 관리, 뭐 SNS 이거에 그렇게 크게 소질이 있는 편은 아니에요. 그런 것도 이렇게 재밌어서 막 해야 되는데, 전 지금 이거 유튜브 하나 하는 거랑 제가 또 쓴 글들을 올리는 블로그 있는데 그거만 하는데도 지금 제가 뭐든 나오면 한 번씩은 해봐요. 그래서 트위터도 했다가 불건전 게시물을 누가 해킹해서 제 계정으로 올린 거예요. 차단을 먹어서 제가 로그인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트위터에 메일을 보냈어요. 이런 상황이다. 근데 답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방치된 지가 몇 년 됐어요. 페북 접었지. 인스타도 막 열심히 하다가 접었고, 저에게 맞았던 건 싸이월드까지였던 것 같아요. 나는 이렇게 싸이월드 같이 카테고리별로 정리하는 걸 좋아해요. 근데 인스타는 다 섞여 있잖아요. 내 일상, 무슨 공연 소식, 내가 연습하는 모습, 내가 읽은 책, 내가 쓴 글, 이런 게 다 그냥 섞여서
아무거나 다 집어넣은 서랍 보는 것처럼 막 마음이 답답해져요, 그걸 보면. 그래서 아, 인스타는 뭔가 딱 하나를 특화해서 예를 들면 패션이면 패션, 운동이면 운동, 이렇게 해서 그 하나만 딱 보기 좋게 정리해서 올리는 그런 플랫폼이구나. 싸이월드 돌아와. 제 생각은 그냥 유튜브에 매진하고 인스타는 앞으로 뷰레 공연 소식이나 여러분들한테 알려야 될 정보 이런 거 그냥 알리는 용도로. 신은 불공평한 게 많네요. 참 예쁘고 자연스러운 모습 보기 좋습니다. 신은 불공평한 거 맞네요. 참 예쁘고 자연스러운. 네, 두번 읽었어요. 아, 그렇지 않아요. 화장하고 형광등 받고 그래서 그런 거고 그냥 허당이에요, 허당. 뭐 딱히 노래 만들고 부르는 거 말고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많은. 저 DVD밴드 다큐멘터리 예전에 우연히 구해서 정주행하는 중에 하드디스크 한번 날아가서 잃어서 아까워요. 어머, 잘 잃었어요. 나 그거 갖고 있는데 전볼 수가 없어요. 손발이 오글거려서. 후회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근데 그냥 나의 너무 질풍노도의 시기가 박제돼가지고 나 너무 민망해. 저 문혜원님 팬톡방도 만들었어요. 팬톡방? 아무도 없는 거 아니에요? 누가 있어요? 제가 올린 뷰렌 영상에 군대 있을 시절 거짓말 뮤직비디오 보고 팬 돼서 앨범 다 구매해서 지금까지 잘 듣고 있습니다. 벌써 14년째 듣고 있습니다. 너무 노래 좋아요라는 댓글이 달렸어요. 감사합니다. 제가 또이 맛의 음악을 계속하지 않습니까? 제가 막 그렇게 막 활발하게 활동하고 이런 상황이 아니고, 아, 내가 막 노래 만들어도 누가 들을까? 이런 생각을 저도 할 때가 있었어요. 뭐 그렇다고 그만둘 건 아니지만, 그건 아니지만, 숨을 그만 쉬는 것과 같죠, 그거는. 나 혼자 만들고 나 혼자 들어도 충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사실은 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이런 댓글을 저에게 전달해 주시고 할때참 그래 발표해야지 이런 힘이 나는 것 같아요. 누나 우리 자주 봐요. 영상도 자주 올리지는 못하지만 혼자 하다 보니까 꾸준히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멤버분들은 바뀌신 건가요? 우리가 뭐 무슨 그만하자 뭐 이런 게 아니고 자연스럽게 그렇게 됐어요. 먼저 우리 교원이가 중국에서 너무 좋은 제안으로 이제 스카웃을 받아서 작곡가 겸 프로듀서로 중국으로 교원이도 뭔가 제2의 인생을 살아보고 싶은 꿈이 있었어요. 그럼 새롭게 시작해보고 싶다 이런 게 있어서 교원이의 행복을 지지하기 때문에 교원이가 중국에 가는 거에 이제 찬성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재현이가 아기를 가지면서 자연스럽게 쉬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 진용이도 벌써 두 아이 아빠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서로 시간 맞추기가 되게 어려워진 거예요. 모두가 다. 아, 그냥 뷰렛을 그만하고 솔로 활동을 할 때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문정으로 하는 장르와 또 뷰렛에서 제가 표현할 수 있는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좋아해 주시는 그런 또 음악 장르가 너무 다르기도 하고 뷰렛을 제가 꾸준히 계속 가져갈 수만 있다면 또 언젠가 원년 멤버들이 모여가지고 또한 무대에 기념 콘서트라도 어찌됐든 설수 있는 기회가 아직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해 봤을 때 혼자 원맨 밴드로라도 이 뷰렛이라는 이름을 내가 버리지 말고 가져가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지금은 다른 세션 멤버들이 도와주고 있고, 그래도 지금 현재 도와주는 멤버들이 초반에는 계속 바뀌었어요. 공연할 때마다 기타리스트 계속 바뀌어, 드러머 계속 바뀌어, 막 힘들었거든요. 지금 이제 해주시는 분들은 벌써 한 2년은 됐어요. 그래서 이제 호흡이 잘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충분히 좋은 무대를 보여드릴 수 있는 멤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물 한잔 드시고 하세요. 꽃이 되면 안 돼요. 어머, 세상에. 이 용승님. 이름을 기억하겠어요. 문혜연 배우님, 글로리아. 진짜 역대 누구랑 비교해도 제일 최고예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 저를 그렇게 또 글로리아로 기억을 해주시다니. 너무 감동인 게, 왜냐면 저는 그 글로리아 할 때까지도, 그러니까 뮤지컬 하면서 항상 너무 무서웠어요. 너무 겁이 나고, 주눅이 들어있었다고 해야 될까요? 지금은 이제 편하죠. 어쨌든 경력이 쌓였고, 경험도 많아졌고, 이제 하니까, 그때는 막 모든 게다 너무 생소하고, 막 선배들도 막 무섭고, 막 그러던 시절이었는데, 아, 그걸 또 좋게 기억을 해주시니까, 저의 과거가 조금 더 아름답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평생 음악 하셔야 할 팔자십니다. 아유, 그건 맞아요. 오늘도 제가 아침에 피아노 3시간 딱 치고 왔거든요. 어제는 노래 연습 2시간 하고, 저는 연습실이 제일 좋아요. 연습할 때가 제일 좋아요. 두 번째로 좋을 때가 공연할 때예요. 연습할 때가 정말 가장 좋고, 연습실이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장소이고, 좀 그렇답니다. 제 손금이 약간 장인 손금이래요. 그러니까 뭔가 한 가지 일을 그냥 계속 매일매일 반복해서 똑같이 해서 뭔가 단련하는 대장장이와도 같은 그런 손금이라 하더라고. 그래도 혜원님 알게 모르게 항상 응원하고 듣고 있어요. 용승님. 모르게 하지 말고 알게 해줘요. 문혜원 팬톡방 진짜 고독해요. 어떡해. 내가 활동을 좀 해야지. 교원이 형 사인해 주실 때 안동 찜닭 써주셨다. 안동 찜닭? 그날 안동 찜닭 먹었나? 교원이랑은 중국에 있기 때문에 이따금씩 뭐 1년에 한 두 번 정도 통화하고, 원래는 한국에 그래도 몇 번 나왔었는데 이제 코로나 이후로 못 나왔어요. 그래도 뭐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SNS로 보면. 저도 곧 40. 요즘 세상은 40이 옛날 40이 아니야. 그렇지 않아요? TV 드라마나 이런 것만 봐도 저 어렸을 때만 해도 30살 넘으면 다 엄마 역할하고 막 아줌마 역할 했거든요. 요즘에는 뭐 결혼하든 애를 낳든 나이가 몇 살이든 로맨스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40이 그냥 옛날 30대 초반? 문정우라는 이름은 재즈 가수 문혜원인가의 중복된 이름을 피하기 위해서 지은 이름인가요? 아, 그게 저희 어머니가 장명하시는 분한테 갔는데, 자, 우리 딸도 이름을 좀 좋은 거 하나 지어줄까? 이렇게 되신 거예요. 옥홀 정자에 만날 후자 해서 옥으로 된큰 홀에 서 사람들이 많이 만난다 이런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예명을 어머니가 지어오신 거죠. 그래서 너가 이 이름을 쓰면 좋단다 이러면서 이제 주신 거예요. 근데 뭐 쓸데가 없어서 그냥 갖고만 있었어요. 문정으로. 근데 마음에 들더라고요. 약간 중성적이기도 하고. 1집 앨범이 되면서 제가 사실은 여러분들이 인정을 해주실지 모르겠지만 유재석 씨가 그 처음에 부캐 만들어서 유산슬 이전에 제가 문정으로 만들었어요. 부캐를. 기자님들이나 인터뷰할 때 말씀을 드렸죠. 문혜원 아니고 문정우다. 개명한 거냐? 아니고 문정우다. 그래서 이해 못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른 그냥 그런 거다. 그랬더니 가상인간 문정우. 1집 앨범 발매 이렇게. 개명을 할 거면 개명을 하든지 뷰렛 있고 문혜원 있고 문정우 있으니까 헷갈린다. 그래서 반응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괜히 했나? 그냥 문혜원으로 할 걸. 막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 이후로 부캐라는 개념이 되게 많이 활성화가 되면서 문정우는 뭔가요? 뭐 이렇게 물어보셨을 때 아, 제 부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바로 이해를 딱 해주시더라고요. 아, 역시 나는 앞서가나? 왜냐면 뷰렛이 한창 활동하던 시기만 해도 요즘에는 여자들도 그 센케가 인기잖아요. 그때는 무섭다고 불러주질 않았어요. 너무 무섭다. 전그그 얘기를 거의 노이로제 걸릴 만큼 많이 들었어요. 너 너무 무섭다. 네 머리 좀 어떻게 해라. 웃어라. 노래도 너무 무섭다. 왜 이렇게 무서운 노래 만드냐. 좀 스트레스 많이 받았었어요. 근데 요즘은 이렇게 센케가 유행이고 역시 난 너무 앞서갔나. 어쨌든 결론은 재즈 가수 문혜원님과 뭐 이름을 피하려고 한건 아니었는데 근데 그 혜원님도 이름을 다른 걸로 또 바꾸셨더라고요. 결론적으로는 아무도 문혜원이라는 이름을 쓰지 않고 문정훈데 문정왕후로 잘못 나온 기사도 있어요. 머리 아파요. 이 유튜브 채널이 점점 더 커져서 여러 부캐가 생겼으면 좋겠네요. 여러분 여기도 부캐 하나 있는 거 아시죠? 문혜이2라고 저를 인터뷰하시는 기자님 한분 계세요. 그분이 구독자 3,000명 되면 다시 오시겠다고 3,000번 버스를 타고 떠나셨는데 지금 6개월째 타고 계세요. 3,000명이 도저히 되지가 않아서 이럴 줄 알았으면 2,000명으로 할걸 그랬어. 욕심을 너무 부렸나 봐. 여러분들 좀 가입 좀 시키세요. 지금 제가 1,996명이거든요. 4명만 더 모셔오세요. 다단계 좀 해요. 4명만. 제발. 오늘 가자, 2,000명. 오늘 가자. 오늘 2,000명 가자. 네 명만 데려요, 네 명만. 엄마 아빠한테 그냥 계정 만들어준 다음에 가입 좀 하라 그래요. 앞에 숫자 2좀 보자. 혜원 배우님 여명의 눈동자도 좋았어요. 어머, 여명의 눈동자도 보셨어요? 대박이다, 이분. 아, 제가 여명의 눈동자 정말 사랑해요. 정말 다시 한번 하고 싶어요. 왜냐면 제가 그 여명의 눈동자를 갑자기 그 여우기 역할로 들어가게 됐어요. 공연을 2주 남기고. 원래 하던 배우가 갑자기 사정이 있어서 빠지게 되면서 노래랑 대사 외우기에 사실 급급했죠, 처음엔. 초반에 되게 좀 고군분투했다 해야 되나? 이제 뒷부분으로 가면서
조금, 아, 여기 좀 알겠다. 이 캐릭터 내가 좀 알겠다 하는 찰나에 끝났죠, 이제 공연이. 아, 너무 아쉬워요. 근데 진짜 정말 제가 사랑하는 캐릭터고, 다시 한번 하면 진짜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양 아티스트 뮤지컬 끝나고 사진과 사인 너무 감사했어요. 떨렸어요. 어머, 지우님! 이분이 제 블로그도 열심히 구독해주시고, 스페셜 파이브라는 뮤지컬 했다 했잖아요. 제가 그때 약간 동굴에 있을 때여서 여러분들한테 막 홍보도 거의 안 하고, 저 혼자 그냥 몰려가서 하고 왔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아시고, 지훈 씨께서 대구 아양 아트센터까지 오셔서 봐주시고, 그 먹을 거랑 막 사가지고 오셨어요. 친구들이랑 또 나눠서 맛있게 먹고, 진짜 진짜 좋았어요. 카톡 프로필 보면 뷰렛 거짓말 해놓았는데, 진짜? 아, 너무 감동이다. 우리 용승님 같은 분들이 저에게 저작권료를 주시는 분들이에요. 와, 너무 오랜만이에요, 용현 씨. 그러니까. 아, 공연을 못하니까 우리 용현 씨 얼굴을 못 봐요. 아, 이제 뷰렛 팬들은 너무 오래돼가지고. 고향 사람. 배우님 햇빛 얼라이브도 너무 좋게 봤어. 어, 뭐안 보신 게 없으시네요. 정말 의상이 아름다웠죠? 저는 우리끼리 하는 얘기지만 난 진짜 햄릿을 하고 싶었어. 여자 햄릿이 뮤지컬로 나온다면 너무너무 하고 싶어. 내가 만들까? 뮤지컬 동방불패. 이런 거 나오면 저 오디션 봅니다, 진짜. 어? 구독자 2천 찍었다고? 잠깐만, 지금 봅니다. 어머, 어, 뭐야, 지금 내가 나오고 있잖아. 아이, 부끄러워. 깜짝 놀래. 저 어디 보자. 내 채널. 아! 랄랄랄랄라. 나도 이제 앞자리가 2라고. 너무 좋아. 근데 지금 이 정지 화면이 뭐야, 이게. 왜 이러죠? 3천명 되면 정모 할까? 네, 공연도 하고 팬 여러분들이랑 같이 연주도 하고 예전에 한번 그런 거한 적이 있거든요. 발렛이라고 해가지고 밴드를 만들어서 공연 안본지 너무 안 됐어요. 너무 오래됐다는 얘기죠? 우리 용현님은 오타의 대마왕이신데 저는 다 알아듣거든요. 오타가 없으면 용현님이 아니에요. 용현님이 오타 없이 깔끔하게 친다면 제가 물어볼 거예요. 당신 누구야? 글로리아 하실 때 미국이라 거기 살만한가? 라는 데서 생각나는. 어머, 나보다 더 기억을 잘해. 언젠가 꿈꾼 적은 있었지. 모든 걸 훌훌 던져버리고 멀리 저 멀리 떠나는 꿈을 꾼 적이 있었어. 저 멀리 저 멀리 먼 곳으로. 네, 우리 황금별님을 위해 글로리아 앞부분 살짝 서비스 드렸어요. 혜원은 12년 전에 동대문 밀리오레 야외 무대에서 날아다니는 거 보고 반해서 지금까지 좋아하는 중. 동대문 밀리오레. 밀리오레 앞이 옛날 락의 성지였어요. 아시죠? 두탈 악생악사. 거기서 댄싱킬 많이 불렀지. 진짜 멀리 가서 본 뮤지컬이 김천 인양왕후네요. 이거 봐, 이거 봐. 이분은 용현 씨가 확실합니다. 인형 황후라고 쓰셨어요. 기타도 하시고 베이스도 오케이. 용승님, 나중에 발렛 한번 출동할 때 우리 용승님을 제가 염두에 두겠어요. 밑에 용현님이 드럼을 치세요. 그러니까 일단 두분 됐고, 혜원 배우님, 보헤미안이랑 살리라 좋았어요. 보헤미안, 거역할 수 없는 내 운명. 여러분, 소주병 아니고요. 소주병처럼 나온 어떤 굿즈예요. 보헤미안, 보헤미안. 전 제일 집시 같은 에스메랄다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좀 야성미가 있지 않습니까? 이 머리 좀 보세요. 얼마나 야성적이야. 머릿결 왜 이런 거야? 제가 지금 샴푸를 안 가리고 집에 있는 거 아무거나 썼더니 발렛 연습해야겠네요. 벌써부터? 3,000명 되려면 또한 2년 기다려야 돼. 아, 죄송해요. 발렛이 아니고 울렛이었어. 발렛 뭐야? 어디서 나온 거야, 발렛? 우리 용진님, 누구세요? 정체가 뭡니까? 울렛을 아는 당신. 맞아, 울트라 바이올렛에서 울렛이었지. 요즘 공연을 안 보니 일상에 허무하세요. 나 허무하시냐고? 용현 씨가 확실합니다. 야성의 에스메랄다. 집시면 머릿결 이 정도는 돼줘야죠. 문혜원 배우님, 글로리아에서 그 잭이 휘파람 불고 불 같은 거 가져와가지고 불 태울 때, 다니엘 하면서 절규하시는 것도 너무 좋았고, 이막의 기도 부분도 너무 좋았어요, 진짜. 아니,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생생하게 기억을 하세요? 난 너무너무 진짜 감동받았어요, 오늘 황금별님께. 왜냐면, 영화나 이런 거는 남아있고, 계속해서 볼 수가 있지만, 무대 예술이라는 거는 그냥 그 순간에만 존재하고, 우리 삶처럼 사라지는 거다 보니까, 가끔 그럴 때 있거든요. 뮤지컬을 10년 넘게 했는데
다 어디 갔지? 뭐 했지? 약간 이런 생각 들 때 있어요. 근데 아 누군가의 기억에는 이게 이렇게 생생하게 아직도 있다는 게 너무 큰 감동인데요. 그리고 제가 무대에서 가지고 한 마음이 있잖아요. 그때 제가 가졌던 그런 마음 같은 게 진짜로 전달이 다 됐고 아직도 기억을 이렇게 생생하게 해주신다 하니까 너무 감동이네요. 진짜 감사합니다. 언니 10년째 팬인데 언니는 늙지를 않으신 것 같아요. 너무 사랑해요. 고맙습니다. 이게 화면이라 그래요. 실제로 보면 늙었지. 아, 늙었어. 근데 뭐 자연스럽게 늙어가는 거죠. 진짜 고마워요. 아 여러분 진짜 이런 번개 라방 지금 1시간 반을 했는데 아, 저랑 이렇게 수다 떨어주신 여러분들 정말 정말 감사드려요. 나 완전 입 터졌네요. 오늘 저 래퍼 아니에요 지금 이 정도면? 번개 라방에 와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드리고요. 2,000명 된 거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너무 즐거웠어요. 저의 1시간 반이 너무 행복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즐거우셨길 바래요. 네 오늘 하루 수고하셨고 퇴근도 조심히 하시고 안녕.